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맞아씨예요. 오늘은 이 종이로 기러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색종이를 우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십자가가 만들어져요. 그럼 다음엔 자,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총 8개로 이렇게 종이가 나뉘어요.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종이 접기를 시작을 하느냐. 자, 한쪽은 가운데로 이렇게 잘 모아주면서 그 다음 여기서 잘 봐야 돼요. 여기가 많이 어려워요. 자, 여기서 살짝 접어주면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.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살짝 눌러주고 위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접어주었어요. 어린이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? 자,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. 여기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가까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. 안쪽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릴 거예요. 그 다음 이쪽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주었어요. 자, 다음 이 꼬리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꼬리 부분은 그 다음 날개 부분을 이렇게 기러기 완성. 여기서 이 부분을 잡고 꼬리를 뒤로 당겨주면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. 그래서 푸드득 날아가면 우리 다같이 기러기를 만들어 보았어요. 이렇게 기러기 가족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.
오늘도 쉽고 재밌게 접을 수 있는 종이접기 해마주씨와 함께 해보았어요. 다음에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종이접기 같이 한번 해봐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